설을 한달 정도 앞두고 레드 향수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. 올해 감귤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, 만감류인 레드향 역시 지난해보다 20% 높은 가격에 좋은 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번 주 영농정보에서 전해드립니다. 1월 중순쯤 수확하는 만감류 레드향입니다. 수확에 나선 농부의 얼굴에 기대가 가득합니다.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감귤 가격에 이어 레드향 역시 첫 출하부터 좋은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. 최근 레드향 3kg의 평균 도매 가격은 22,600원, 만 원대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20% 올랐습니다. 키로당 뭐 1,000원 이상은 다들 뭐 본다고 생각해요. 원래는 좀 빨리 나갈 것도 같고, 농감에서도 단가를 높이 쳐주니까. 농업기술원은 올해 레드향 품질이 지난해 수준이지만 딸기 등 경쟁 과일 가격이 급등한 탓에 감귤류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 농가 수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지난 여름 올해 이어진 비날씨 등의 영향으로 열매가 벌어지는 열과 피해가 평소보다 많이 발생한 점은 걱정입니다. 긴 장마로 인해서 일조량도 부족하고 그리고 너무 고온 다습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낮에는 광합성을 하지 못해서 그에 따르는 문제점, 그리고 야간에는 호흡 과다로 인한 문제점 등으로 해서 그것이 이 원인이 되어 농업기술원은 출하 시기 자연 온도로 나무를 관리하고 나무나 열매 표면에 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앞으로 설 전까지 출하가 이루어지는 레드향, 감귤에 이어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KCTV 영농정보입니다.